네, 저는 MC 유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항상 보고 싶은 멋진 남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성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두 분 반가워요. 제가 두 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희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니, 꼭 자기가 여기서 하자고 한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특별히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없다고요. 기분 안 좋다고 이러셨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특별하다는 말이 나왔길래 제가 한번 말을 좀 꺼내봅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일단 분위기도 바뀌었고, 2005년 상반기에 있었던 특별했었던 베스트 경기 중에서도 베스트 경기를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2005년 상반기는 그야말로 저그의 젊은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딱 알맞는 의미 있는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MBC 게임스타 리그에서 저그가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면서 저그의 봄날이 왔습니다. 네, 당시는 골프 왕배 MBC 게임스타 리그에서 박태민 선수가 우승을 한 데 이어서 또 최근 마지현 선수가 박경석 선수를 우리 배 미치겐 스타리그 결승에서 꺾으면서 저그의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죠. 그래서 이제는 저그의 전성시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할 말 꼭 먼저. 아니, 마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마음을 잃은 거지. 네. 나쁘지 못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사실 뭐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정말 항상 캐란이 모든 우승을 독차지했습니다. 잘 나가는 선수들 죄다 다 캐란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정말 달라졌어요. 김동주 씨 말처럼, 그리고 김동주 씨 말처럼 우승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 또 상반기에는 뭔가 이변이 있는 그런 경기도 좀 많았었죠? 많았죠. 네, 그리고 그런 이변 있는 경기들이 자주 나와줘야지만 보는 재미, 그리고 중계를 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고, 그냥 이긴다. 전력상으로 어떻게 막 잘 나가는 선수가 계속 이겨봐요. 언제나 뭐 영원히 몇 년 동안. 그러면 뭘 봅니까? 너무 똑같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김윤치랑 그런 싸움을 하더라도 언제나 김윤치만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예요? 팀으로 저희도 가끔씩은 이겨줘야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여주시나요?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상반기 경기에 있어서 뭔가 좀 이변이 있었죠. 특별한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현성 선수와 조병원 선수의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자,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신화의 주인공 최현성 선수가 지금 경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자 조병호 선수 6시 많은 선수들이 기록이 따라다닐수록 더 부담이 되죠. 네. 뭐 그런 선수가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선수도 인정 몇몇 있습니다. 하다못해 막 그 작진이 나왔던 방송을 아예 안 보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징크스라기보다는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그 TV에 나왔다는 사실. 네. 그게 또 자, 저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가죠. 예. 왜 이렇게 나가죠? 예. 친구들이 일을 할 때가 그러고 나갑니다. 예. 자, 나가죠. 할 타이밍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박종수 선수의 그것보다 좀 더 약간은 늦습니다. 예. 근데 게스러시를 할 것이라면은 입구 쪽에 서플라이 디포 지어주면서 시야확보에 낮기 때문에 SCV 생산 시도하면서 먼저 지을 수도 있어요, 최현성 선수가. 자, 갑니다. 프로브가 게스트에서 돌진! 이거는 최현성 선수가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은 겁니다. 왜죠? 글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오히려, 분명히 봤어요. 최현성 선수 SCV가 프로브에, 프로브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 보이고, 봤는데, 순간 SCV 그, 취소하면서, 이 파이널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뭔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돈 낭비하게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SCV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가 더 공격합니다. 완성시키니까 공격하네요. 여럿이 달라붙는데요.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왜 공격을 안 했죠, 그럼?
SSG가 저렇게 많이 달라붙었다는 건 민현아 씨 충당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이 조명 선수가 네. 이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 글쎄요, 뭐 시간이 끌려가 봐야 알겠다.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실감이야. 다시 한번 지으려고 갔던 것 같죠? 예. 예, 글쎄요, 최원성 선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힘드네요. 예. 분명히 먼저 리파이너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었고, 어쩌면 일단 지어지는 거 보면서 뭐 한 두세 정도 먼저 붙여놓고 완성으로 붙인, 시간상으로 붙인 게 아니라 다시 예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 하다못해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짓던 일꾼은 다시 일을 지키는, 잠시 중단해놓고 장어 좀 모아서 배로수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 네. 최현성 선수 전담대장했습니다. 전속대장. 네 번째 팀에서 10승 4패. 10승 0패죠? 아, 진짜 10승 0패, 예. 네 번째 팀에서 10승 0패. 큰 패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큰 기록일수록 쉽게 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예기치 않은 것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건 드라군 스키가, 예. 머리 하나는 언덕이 지역에 박수 있나요? 꼼꼼하게, 예. 점검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백설입니다. 아, 맞습니다. 백설이 근데 드라군이 여기로 와 있습니다. 자, 이건 또한 최원석. 예. 알고 있어요. 예.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야, 이거 두 선수 경기 역사만 차는데요. 자, 라운드. 이 같은 맵은 아니지만, 이 바로 이전판에서 깜짝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맵에 대한 그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맵도 마찬가지로. 네. 루드로 살펴 다니고 있는. 와! 하지만.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 최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는 알았다 치더라도 둘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자, 불패토리입니다, 결국. 그리고 머신 샵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드라군들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면서 압박하는, 드라군들 총총총에서 압박하는 상황이라면은 저 지역, 세시 지역에서 나오는 벌처들에 의해서 좀 크게 타격 입을 수도 있겠는데, 안 나갑니다. 자, 로보틱 슈터 포트베이. 옥스버 처리가 아닌 로보틱 슈터 포트베이입니다. 과연 저 드라군들이 언제까지 저 지역에 저렇게 막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가만히만 있는다면 세지 지역 팩토리는 뭐 별 쓸모 없어지는, 나중에 들키게 되면 둥둥 끼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나오죠. 자, 머린 탭과 탱크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최현성 선수. 셔틀 나와 있는 조병호 선수. 최현성 선수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공격을 마음먹고 딱 도착했는데, 그때 리버가 나온다. 정말, 예. 칼 타이밍에 딱 나온다 그러면 엄청 손해보면서 후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보통 때보다 탱크의 추가가 늦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네, 어쨌든 공격적인 플레이가 먹히면 마이너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일단은 후퇴를 해야만 되는 최현석 선수. 자, 마지막 순간에 안 터졌어요. 예. 직감을 했을 겁니다. 드라곤의 숫자가 보통 때 2개의 팀에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자, 그래서 빠르게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스타포트 올라가고 최현석 선수 이번 출발. 자, 드래곤하나 태국 출발하고 있지요. 예. 다른 길목에 스파이더맨이 매설되어 있고 탱크는 본진으로 빠르게. 아, 저건 좋네요. 예, 최현성 선수가 탱크가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죠.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탱크가 만약 다쳤으면은. 네. 리버드랑, 이거, 예, 이거 플레이가 아주 좋은데요? 무리하게 본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벌처를 잡아내준 이런 플레이 또한 테란이 멀티하기도 힘들고 공격 나오기도 힘듭니다.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탱크 둘. 어차피 그 리버 이 테크트리를 조금 빨리 올렸다는 사실을 테란이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만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을 분 없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선수들이. 예. 탱크에 자리를 못 비웁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나옵니다. 레이스 한 대 정도 뽑아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예. 나쁘지 않죠. 아, 이건 좋네요. 예. 드라곤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라곤이 언제 어디서나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지역 날아다니다가 적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스타포트를 보지 못했다면은, 도옥저버가 제대로 정사를 못했다면은, 막 여기저기 그냥 마음 놓고 다니다가 레이스에게 잡히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옥저버를 뻔히 봤어요, 이제. 드랍스입니다, 드랍스. 태어난 선배님은 번째 멀티에서 나오는데, 멀티 가져가지 못한 채 본진 자원만 쓰고 있거든요. 백돌이, 또 백돌이 하나 달렸고. 아, 맞죠? 네. 태왕이 프로토스 상대로 그 스타포트를 지을 때, 스펙토리 이후에 스타포트를 지을 때 터렛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지어놓고 레이스라든지 드랍식을 뽑는 것은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자, 일단 하나 내리고. 아, 드라운드 움직임 좋습니다. 좋은데요, 조병호 선수. 예, 플레이 좋아요. 꼼하게 막아주는 것. 상대가 드랍십이 있다면 본진 쪽에 드라곤 한 서너 개 정도, 그리고 앞마당 쪽에 서너 개 정도는 대체한 게 좋죠. 자,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조경호 선수. 분명히 초반부터 손해를 보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마당 지역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는 일단 4월에서 앞설 수 있거든요. 4월에서 앞선다는 건 소모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소모전이 가능하다는 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호 선수 약간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드라군들이 반응을 좀 다음부터 생착하고, 옥저버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예. 프로틴이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드라키 생겼습니다. 펀치 하나 욕심 냈으면 지금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최영성 선수. 예,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4번터 드랍스 공중 폭사 이러면, 예, 이번에는 진짜 타이밍도 안 나오고, 예. 멀티하긴 더 힘들어지고. 자, 대응이 어떻습니까, 조정은? 좋아요, 지금. 리버 신중하게 쓰면서 앞마당까지 가져가는, 예, 지금까지 그 경기 운영 과정이 너무나 좋고, 화면 최영성 선수는 불안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최영성 선수, 대장 불패! 분명히 좋아요. 팀6에서 100% 득점 무패 선수인데, 자, 반응 보시죠. 나오는 거 확인하자마자 달려드는! 그래서 일단 부패합니다. 예, 뭐, 일단은 상대방 체크가 많기 때문에 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지금은. 자, 역시 엉덩이 피아노 가시면서 부패를 대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예. 빨리 빠졌어야 했어요, 지금. 네. 아. 요새 보면은 대부분이 프로토스와 테란이 멀티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야, 셔츠! 이건 좀, 예, 이건 좀. 예, 잃어버렸죠, 이건. 자, 셔틀이 드래곤 위로 대피합니다. 레이스를 먼저 잡아야죠, 레이스를! 자, 그러게요, 레이스를 먼저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리고, 저 드랍팀의 숫자가 점점 쌓여있다는 사실을 조병호 선수가 알긴 힘들단 말이에요. 예. 아까 슬쩍 본 것 같긴 하죠, 슈트가 뭐, 옥저버를 쳐서. 아닌가요? 네. 자, 택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랍팀을 예대하겠습니다. 지금 그 받는지 못 받는지는 본진 속에 드라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따라서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있더라고요. 예, 아까 보니까 에프로 가이버. 예. 아까 내 정도. 네. 드랍집 벌처 드랍을 막았을 때 그대로 앵글로 가서는 태기가 온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어요. 네. 저 상황에 대기에서 옥쪽으로 봅니다. 옥쪽으로 봅니다. 아 봅니다. 아 이거 걸리는 건 좀 큰데요. 하는 것까지 확인하죠. 네. 지금. 자, 동선 과연?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해요. 지금 조병호 선수 두 번째 멀티 돌아가고 있고 다스 드라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 흘러가면 조병호 선수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날아가는 방향으로? 예.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영성 선수 드랍팀 날리는 건데 옴정으로 봤단 말이에요. 드라곤들 배치 안 된 척 하면서 갑자기 덮쳐야 돼요, 드라곤들이. 자, 여기 와있습니다. 위쪽에! 자, 이재훈 이거 잡아먹기 위해서 내린 거고. 네. 네, 조병호 선수 드라곤 움직임 괜찮아요.
야, 이게 조명호 선수 여기서 예 물량 잘 보유하고 한 번만 셔틀 딜러 동원해 상대방의 탱크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네. 분위기가 순식간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명호 선수가 조금은 더 좋긴 한데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상대방의 탱크가 조금씩 조금씩 쌓였기 때문입니다. 네. 탱크 제거가 제일 중요해요. 경력 간의 전투에서는요. 네. 또 언제 또 자신의 앞마당이라든지 추가 멀티에서 자수의 드랍이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폭탄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넥서스 쪽의 국소부는 점멸입니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드랍 지금 그 위로 날아가, 그 위로, 그 위로! 조명호 압박이 좋은데요? 예. 네. 조명호 선수가 역대 MBC 게임에서, 팀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어떤 모습보다도 오늘 이 플레이는 예, 좋습니다. 유연하고, 예. 예. 대응이 잘 맞아 떨어져 갑니다. 이후에 뭐 치명적인 실수만 조명호 선수가 하지 않는다면, 예, 캐리어 들어가고요. 자신의 그 컨디션 자체를 증가시켜주기에는 임요한이라는 그 자신의 그 고깃감이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몸이 풀려버렸죠. 임요한 선수 상대. 자, 다시 한번 드랍시 시작합니다. 드랍시 세 대. 예, 캐리어를 또 준비할 것이라면은 무리해서 지상구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최현성 선수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맡아가면서. 그렇죠. 언덕 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탱크에 들이 붙는 것만큼 무거운 것도 없죠. 자, 최현성 선수. 예, 이렇게 다른 자리 잡고 있는 드랍스 다 잡아먹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조명호 선수 드랍스! 진짜 좋은 선택입니다. 자, 한 대 살아남았어, 한 대. 정력량으로는 좀 손해를 보긴 본 조명호 선수이긴 하지만, 다들 묶어놨다는 것. 네. 그냥 이득이죠, 오히려 네. 지금은. 자, 그 사실을 이미 조병호 선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이 어떻게 예. 조병호 선수 섣불리 센터 싸움하면 이 경기 집니다. 예. 그 센터라고 할 만한 지역도 레이더 서치는 그렇죠. 없어요. 예, 없어요. 자리 잡고 있고 압박감 느낀 다음, 네가 자멸해라! 라는 게 최현성 선수의 생각인데. 예. 아, 지금 최현성 선수가 뭐야? 지금 서필 활용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예, 가끔 피워라도 막 한 두세 개 정도 태워서 이번에 막 켜다 내렸다 하면서 시간 지속적으로 끌어줘야 되거든요, 프로토스는. 자, 방향의 규모를 보고 뒤로 빠지고 있는 조병호 선수. 떨궈야죠, 아~ 떨궈야죠. 지금 마인 대박 노릴 수 있는 위치에 딱딱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워보고 네. 마인 제거 좀 해야 되고요. 아, 스파이더마인! 야, 네. 지금 스파이더마인 진짜, 예. 유도, 흑자여도로 어느 정도 잘 됐는데, 또 베럭스, 또 베럭스, 또 베럭스, 야! 베럭스가 언제나 문제예요, 베럭스! 예. 그러면 엔지니어링은 없어서, 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프로토스 유저의 입장에서 정말 화나죠? 어, 캐리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캐리어 돌아가야 돼요. 그 사이에 최연소선은 시간을 주지 않고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만 벗어내면 돼요. 여기서 최영성 선수가 만약에 밀린다면 최영성 선수 완전히 밀립니다. 마인이 지금 대박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영성 선수가 잘 뺐어요. 예. 아, 이거 센터 싸움에서 밀리는 대박이다. 최영성 선수가. 와, 예. 야, 조명호 여지껏 보여줬었던 플레이즈 오늘이 특별합니다. 예. 와, 급하지가 않아요. 경력을 조금씩 나눠서 상대방이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플레이는 마치 강민 선수와 같았고, 예. 네, 지금 센터 싸움을 하는 구도나 물량 같은 건, 그래도 뭐, 박정석 선수에게 확실히 뭔가 영향을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 이 한 경기만 놓고 본다면, 예, 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허리씨 지우세요. 허리씨 지우세요. 진로스에 내리고 시작합니다. 정석 밀리고 최영석 1위 없어요. 탱크 대기 잡혀요. 아, 안됩니다. 그럼 다시 드라우드 가능하게 시작합니다. 최현성 아. 문제는 캐리어가 지금 지금 생략되고 있습니다. 캐리어가 지금 캐리어 지금 주장군 팀싸움에서 자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 미리 생산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거니와 그렇죠. 네. 또 조병호 선수 와 자칫 잘못하면 진짜 모래속에 묻혀있을 만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일부전에 정세원 감독의 그 믿음감 때문에 확실하게 보면 자신이 어떤 선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네요. 모래가 아니라 사금이었어요. 예. 오늘 경기 만약 이긴다면 네. 진짜 사금이 되는 겁니다. 일부 경쟁이 우회하면서 최현성 선수의 멀티를 치러 갑니다. 자, 레이더 여기 예. 상당히 팽팽한데 팽팽한 와중에도 조병호 선수가 60대 40 정도로 좀 유리해요. 예. 비닐 경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
최현성 선수는 그렇죠. 맞춰가야 되는데 4원 상황은 비슷하고 하지만 체크트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력 후회하는 여유도 보일 수 있고요. 조병호 선수 이제 또 캐리로 나오게 돼서 지영을 이용한 공격 다 조병호 선수 단체 본진 쪽에서 센터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나머지 병력들은 뒤로 돌아서 그 최현성 선수의 추가 멀티를 파괴해주면 이거 충분히 프로듀스가 좋은데요. 예. 저 센터를 넘어오기 위한 최현성 선수 야. 정말 힘들죠. 힘들죠. 그렇게 잘 막아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병원 선수가 또 이제 안 밀리면서 싸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질럿이 많아요. 와 지금 드라마 저 병력만 다인 줄 알았는데 질럿도 직접에 많이 숨겨놔서 이후에 센터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역전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아닌데 지금은 조병원 선수가 참 예, 유리합니다. 예. 캐리어와 리버까지 가세라고 시작합니다. 조병원 선수 가장 중요한 건 캐리어. 예. 어떻게든 캐리어만 잡아내고 프로토스에게 추가 멀티를 안 준다면은 분명히 태강도 할 만하긴 한데 그러긴 쉽지는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하이템플까지 나온 상황이라 병력들 뭉쳐다니지도 못합니다 이제. 자 이거 대장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어요. 예. 네. 센터에 쓰고 넘어서 한 단계 네. 내려왔어요. 예. 오 예 이렇게 캐리어스 이번 경기 최현성이 지금 역시 최현성이고 조병호 선수가 이기면 와 조병호예요. 그 멀티 저지하는 예 이런 플레이도 나쁘지 않고요. 캐리어가 다섯 개 정도 이상 정도가 쌓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네. 본격적인 캐리어 기회가 현재가 시작되겠죠. 자, 두 군데 멀티가 갑니다. 야 한식 쪽과 그리고 대식 쪽 최현성 선수 캐리어 네 대. 네. 멀티의 힘을 보여줄 만한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네대 네대입니다. 네대면 골리앗을 좀 끌고 다니면서 센터 지역은 바람질러 빡 하고 들면서 뚫을 만한 그런 전투적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강이 많죠. 이 레이더스는 강이 많습니다. 캐리어가 뚫을 공간이 많습니다. 네. 또 골리앗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자도 상당히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도 질러 모아서 그 센터 지역 언젠가 한번 뚫러 나올 수도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최현성 선수는 지금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예. 멀티가 지금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괴로운 건데요. 무로 지나갑니다. 예. 예. 자, 이거 조병호 선수도 언덕 너머에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골차 부죠? 네, 이 플레이는 30점대로 남기시면 생각해봤을 때는 좀. 예, 아닌 것 같고. 예. 다른 지역을 가는 게 낫죠. 아직은 숫자가 모자라서. 예. 지금적 캐리어로 상대방의 골리앗들을 좀 유인하는 게 좋죠. 예. 하이템플로 쪽으로... 아까 보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설마 이거 탱드랍인가요? 탱드랍이라면 어. 진짜 조병호 선수 진짜 나가는 겁니다. 보죠. 예. 아 근데 지금 보기에는 딱 걸렸죠? 미래땅으로는 예. 마인에 걸렸는데 마인에 걸리긴 했는데 아프리카도 의문이에요. 예. 캐리어가 탁 왔다 갔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 예, 이 지역이 잘 잡고 있는 경력들. 최현성 선수의 기세도 대단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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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템프로 맞아요! 질러타고! 오, 싸우네요, 이 지역! 진짜 싸우네요! 이지우 아, 이 지역! 예, 잠깐 쉬어서 여기 신경 못 썼을 텐데요. 자, 캐리어가 쌓였어! 캐리어가 쌓였습니다! 고이랑, 고이랑 뛰었습니다! 고이랑! 대단한 출전했던 모든 경기들 중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인데요, 이거! 또 하이템플로까지 모여든다면 저 탱크제 관련된 시간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이템플로 이런 식으로 병력이 날아가면 안 되죠. 네. 하이템플로 이곳에 배치가 안 돼 있었네요. 하나 있어요. 아, 예, 있네요. 있는데 원더기 스톤 한번 날리면 이것도 대박이죠. 자 이거 경기 양상 조병호 선수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돌아가고 아 하이템플로 먼저 잡아야 됩니다. 아 그럼 최현성 선수가 야금야금 병력들 잘 잡아먹었어요 지금. 예. 최현성 선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다시 한번 여기 벌어진 기상 캐리어가 안돼요. 캐리어가 안돼요. 예 언덕이 하이템플은 잡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로 탱크 1점사 해주는 그냥 중기산이거든요. 우리한테 낼 수밖에 없어요. 이 탱크는 캐리어의 다 밥입니다. 어 이거 진짜 예, 대장골프다. 탱크가 후퇴 최현성 후퇴한다는 것은 센터도 뺏긴다는 거죠 거의.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야 이래서 승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캐리어가 쌓여버렸습니다. 캐리어가 쌓여버렸습니다.
자, 경기 양상은 지금은 조병호 선수에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지상군 유지 잘못하다가 한 번에 확 밀리는 그런 최악의 스토크스. 예. 각뿐만 아니라면 할만하거든요. 캐디어가 잡히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상으로 네.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 캐리어 계속 쌓이고 계속 나옵니다. 예, 프로포스의 멀티가 페란과 동수라면 모르겠는데 동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많고 탱크는 많이 줄었습니다. 탱크가 또 뭐 골리앗이 캐리어를 쏠 수 있고 어떤 뭐 대공을 책임지고 뭐라고 탱크는 무조건 포인트인데 아 예. 자, 지상군과 함께 교전을 펼치면서 센터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조병호 선수! 아, 진짜 조병호 선수 너무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현실전의 장이네요. 한번 조병호 선수가 너무 그 가져왔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들썩있을 때를 노려서 한번 찔러 센터 쪽 나올 때 그거 한번 잘 맞고 치면 진짜 줄여주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 네.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공이 없겠습니다. 캐리어 네. 공이 없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진중한 플레이가 조병호 선수의 연속도 진짜 단까지 4시가 된다면 조병호 선수 최영선의 대장 부채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최영선 선수가 막아내고 있는 입장에서 진격한 입장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쫙 밀리는 최악의 포스트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 네. 최현성 선수 저런 모습 진짜 오랜만이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아, 최현성 네. 최현성 선수 생각을 했겠죠. 그동안 조병호 선수가 크게 뭐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 나 정도면 이기겠지. 근데 이게 뭡니까? 최현성 선수가 방심한 건 또 없었어요. 네. 네. 지금 스파이더 마인드로 안간힘을 쓰면서 내놓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만은 포스트에 지상 선수 많이 모였습니다. 조병호 선수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리나요? 네, 자, 네, 최현성 선수와 그리고 조병호 선수의 경기 잘 봤습니다. 네. 이날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변이었죠.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조병호 선수가 최현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한다라는 거, 그것도 네, 또 대장전에서 네, 승리로 또 경기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 상상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 뭐 데이터 면에서도 그렇고 예, 또 아무래도 그 최현성 선수가 대장 불치라는 신화를 떠나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는 예, 조병호 선수의 승리로 끝났죠. 네. 최현성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조병호 선수가 정말 날아갔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도 재밌었지만 경기 외에도 다른 뭔가 의미가 있었잖아요. 좀. 의미요? 네. 아니, 아. 내가 좀 말씀했으면 좀 그 친구 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해줘요. 깜짝깜짝 놀라네요. 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최현성 선수, 대장으로 나선 진력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또 무조건 이기겠다. 게다가 상대는 그 조병호 선수라는 한동안 그 슬럼프에 빠져있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져있었고 예, 그때 최현성 선수는 이겼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슬럼프에 빠져들었거든요. 어쨌든 왠지 조병호 선수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만약에 도박을 해본다면 예, 뭐 배당을 본다면 한 1.1 정도? 1.1배 정도?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고 최현성 선수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져버리니까 대단했던 점이죠. 재밌었던 경기야. 왜 수긍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긍을 하려고 나 지금 최현성 선수가 잘하고 정말 잘 나갔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률이 100%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이 항상 뭐 항상 이겨라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 당연히 최현성이 이기겠지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놀라운 것 같고 최현성 선수가 그런 만큼 팀과 신뢰를 받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기록은 거짓말은 안 하죠. 사실 기록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들은 일단 좀 데이터, 기록, 숫자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그 바탕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의 낙승을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 같은데 역시
마우스 볼을 굴려봐야 하는 것 같아요. 맞네요. 다 맞은 말입니다, 진짜. 정말 이 기록이라는 게 좀 깨지기 위해서 또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누가 깨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숫자 수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서. 별 없어요. 그냥, 왜냐면 뭐, 이 세상이 이겼구나.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선수님께서 마인드를 아우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본 게 몇 회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네. 그 1년 동안 보면서 선수님께서 성격을 꽤나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봐도 선수님께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네. 저에 관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선수님 여기 아까 밥 먹고 오고 여기가 따뜻해요. 선수님 대답을 해드리겠죠. 그 신화를 깼어.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다음 경기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민 선수와 전은종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죠. 네, 개막전 경기 시작되면서 드디어 우즈베크스탄 매치게임스타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보라색을 띠고 바로 7시 쪽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은정 선수는 갈색을 띠고 제이시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박태민 선수 보라색 7시에, 변은정 선수 갈색 3시, 3인용 레벨 러시아 우즈에서 개막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최근에 맞붙었던 때가 이제 다른 방송사 스타리그인데요. 네. 예, 다른 방송사 스타리그 텔레노르에서 한번 맞붙어서 그때는 박태민 선수가 변은종 선수를 이겼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변은종 선수가 팀을 옮기고 여러 가지 변화도 많았지 않습니까?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예, 그런 어떤 변화에 바람을 타고 또 어떤 그 스타일로 예, 예.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또 변화를 시켰을지 지켜봐야겠죠? 두 선수 상대 전적을 고려해보면 확실히 박태민 선수의 우위가 점차집니다. 그러나 최근 대저그전 A매치 10경기의 성적을 놓고 보면 또 변은종 선수가 우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또 네. A매치 게임 내에서의 대저그전 성적만 보면 오히려 박태민 선수보다 변은종 선수가 더 좋습니다. 예, 이런 여러가지 예, 재밌는 데이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그 데이터와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MBC 게임 MSN 그러니까 역대 우승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기 리그 개막전에서 승리를 또 거뒀었죠. 예, 뭐 2차 리그에서 강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패배한 뭐 그런 기록 이외에 예, 예. 대부분의 어떤 우승자들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 박태민 선수도 좀 승리자가 우승자가 이번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지 아니면 말지에 대해. 앞마당을 바로 가져가네요. 박태민 선수가 앞마당 가져오고요. 변은종 선수는 스포링포입니다. 박태민 선수의 최근 5경기 대저그전 4승 1패. 그런데 이 변은종 선수는 최근 5경기에 지금 박태민 선수의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방송 경기에서 대저그전 6승 4패거든요. 20전 대저그전을 했을 때는 따져봤을 때는 14승 6패. 10경기를 따졌을 때는 6승 4패. 최근의 분위기 역시 박태민 선수 나쁘진 않습니다. 변은종 선수가 그런데 대저그전 5승인데 8연승 중이거든요. 예. A매치에서의 성적이 지금 예, 8연승 중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모든 방송 경기를 따졌을 때도 야, 이 20경기를 뛰었을 때 17승 3패. 예, 지금 밑에 좀 잘못 나왔네. 10전 따졌을 때 8승 2패. 참 요즘 저그전에 물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박태민에게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죠. 예. 변은종 선수 다른 저그 유저들은 그냥 다 때려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과연 개막전 경기에서 박태민 선수를 패자조로, 전대회 우승자인 박태민 선수를 패자조로 내려보내게 될 것인지, 먼저 저걸 끼기 시작하는 변은종 선수. 네. 지금 두 선수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은종 선수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축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약간 백장을 부린 거거든요. 저글링 도착 안마나 쪽을 하고 네. 있는데, 아직까지 저글링 안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예. 타이밍상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 막아내는 데까지, 예. 아, 예. 다시 저글링 박태민 선수 생산. 네. 그리고 뭐, 박태민 선수가 안마당 쪽에다가 성큼 콜로니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안마당을 간단히,
방어를 또 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반 저글링에 대한 어떤 위협보다는 나중에 레어테크가 올라갔을 때 양동작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글링이 지상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는 본질을 찌르고 이런 식의 네. 양동작전이 걸렸을 때 박태민 선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 타이밍 막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타이밍을 막아낼 수 있으면은 앞마당을 가져간 박태민 선수가 확실히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문제 뒤인 변은종 앞마당 가져간 박태민 선수 레어 네. 올라가고 있는 변은종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마당을 가져가서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선수를 상대로는 이 변은종 선수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예 저글링으로 서둘러서 공격할 거면 서둘러서 공격을 하고 안 그러면 태클을 최대한 빨리 밟아서 예, 태크트리 위주로 공격을 하거나 지금은 저글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박태민 선수 쪽이거든요. 좋지 않아요? 저글링이 확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변은종 선수는 지금 그쪽에 대경을 저글링 했잖아. 오, 예, 아, 추가가 됩니다만은, 올라오고 시작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보라 추가블링. 예, 지금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더블링이 추가되면서 막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확실히 두 번째 처리가 빨랐던 쪽은 박태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후에 변은종 선수는 굉장히 고삐를 늦출 수가 없어요. 어, 저블링 계속 충원이 되면서 계속 지금 찔러보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파이어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여유있게 뮤탈리스크를 나와 모아서 팍팍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변은종 선수도. 예. 그러게 말이죠. 예. 지금 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박태민 선수. 파이어 타이는 좀 나긴 나요. 후속 저글에서 도착하는데요. 지금 변은종 선수 저글링 찍어내는 정신 진정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입성을 당고한 예. 박태민 선수 보라 저글링.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이어가 변은종 선수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저글링에 밀려버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 네 저글링. 저글링 저런 식으로 지금 랠리 포인트 지정 잘못돼서 두 마리씩 잡히는 거 진짜 아픈 거거든요. 결국 클코로니를 거슬러가기 시작하는 변은종 선수. 변은종 선수 정말 박태민 선수에게 약한 것인가요? 글쎄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단은 뭐 드론도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글링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많이 찍어서 지금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 그걸로 효과를 못 보게 되면은 테크트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뒤지기 때문에 지금 필사적으로 저글링으로 어쨌든 타격을 줘야 되거든요. 자, 깨스를 두드리고 네. 있어. 변은종 선수의 필사 두드리고 있는 잘하셨습니다. 유산이 하나는 그냥 상대방 드론 잡으러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플레이가 지금은 가장 좋고 아, 상대방이 예. 이 저글링은 저글링으로 막는다는 생각밖에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 허스코르네는 완성이 됐죠? 그렇죠. 저글링 보강해가면서 지금 나와있는 뮤탈리스크 뭐 저글링 때려주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결국 이 저글링 어느 정도 잡고 난 이후에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방의 본진에 가서 뭐 드론을 잡아주거나 이런 플레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크 어디 갔죠? 출발한 뮤탈리스크는? 지금 아, 예. 가고 있기는 하지만 스파이어 상대방 스파이어가 이미 완성이 됐고 20섹터가 지금 타격을 입은 것 생각보다 예 아파요 아픕니다 예, 예. 계속 중단되어 있는 변은종 선수 자 뮤탈리스크 아, 가서지가 아 예 뮤탈리스크 달아주고 다 잡힌 것 같은데요 플레이 절묘하네요 박태민 선수 아, 예. 사실 박태민 선수가 저글링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넉넉히 있을 만큼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도 상대방의 스트랙터를 딱 깨준 저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요. 변은종 선수 저글링입니다. 변은종 저글링. 저글링 탈출시켜서 본진 안에서 상대방 예 저글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으니까 탈출시켜서 이런 식으로 반전을 깨하는 플레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봅니다. 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스파이어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글링이 스파이어다 지켜내라요. 박태민 선수 스파이어. 예. HD가 한 40-50 정도가 남았었는데 뭐 어쨌든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에 의해서 예, 어느 정도 본진의 입스트럭터가 깨진다거나 이런 식의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박태민 선수는 또 태그트리를 올렸고 말이죠 네네 예. 아 이거는 경기가 박태민 선수에게 많이 기울었다는 느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뮤탈리스트 선수이기 때문에 더 스포츠로 상대방의 뮤탈리스트를 모두 제거해낸 것 등지에 예, 뭔가 다른 쪽 그러니까 획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서 변은종 선수가 이득을 좀 본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글링 숫자는 숫자 그리고 뭐 앞마당 멀티격의 해처리 유무 다 고려해봤을 때 박태민 선수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파이어 한번 노려도 있거든요 자 이거 변수가 될까요? 파이어 깨졌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죠 예. 예, 당연히 될 수 있죠 지금은 그런데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이 또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됩니다 네 자, 스파이어가 깨진 박태민 선수, 우리 깨스, 여러분 테러를 당했던 변은종 선수 아직까지 깨스가 안 올라가고 있나요, 혹시? 그리고 박태민 선수의 약간 실수한 부분은
더 더블링이 본진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오게 허용을 했다는 점이 좀 박태민 선수가 약간은 예, 의아한 플레이였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 변은종 선수 호랑호랑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스커지로 상대방의 뮤탈리스트 제거를 해줘가면서 자신은 뮤탈리스트를 모으고, 그리고 어쨌든 스파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공중 경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타이밍에 소수 뮤탈리스트로 상대방의 본질을 찔러주거나 혹은 예, 달려오는 저글링을 제거해주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스파이어를 깬 것은 박태민 선수 입장, 스파이어가 깨진 것은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겠죠. 예. 한번 익스펙터! 이 플레이가 참 좋은데요. 그런데 네. 예. 근데 변은종 선수도 그냥 본진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무언가 상대방과의 어떤 그 균형을 깨려고 한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자, 뮤탈리스 돌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다 잡으니까 스파이어 등을 쥐고 있는 변은종 선수 스파이어 펀더 치고 만드는 변은종 선수. 지금 상태에서는 깨진 거나 취소를 한 거나 거의 동일한 데미지입니다. 예, 이제 박태민 선수는 절대로 라바를 눌려서는 안 되는데요. 저글링만이라도 꾸준히 찍어내면서 경력면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진정을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1등 역시 변은종 선수 깨집니다. 자. 자, 여기서 그래도 먹어놓은 어떤 뭐 가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뮤탈리스트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먼저 좀 싸움에서 이거 먼저 좀 만약 변은종 선수의 뮤탈리스트 한 마리가 살아남는다면 이거 드루를 계속 때려줄 수가 있거든요. HP가 8 정도 지금 남았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저걸로 드론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저걸링 싸움에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지금 박태민 선수보다 예, 확실히 앞서가는 것은 공중 병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런 식으로 드론 쫓아내거나 잡거나 이런 식으로 데미지 누적시키고 이펙트 완성시키고 이러면은 변은종 선수가 이기는 거죠. 변은종 선수 뮤탈리스트 새 장소만 공중 병력 안 나오는 박태민 선수. 박태민 선수 예 진짜 입고 한번 저글링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한번 내줬다가 스파이어 깨지고 그게 이렇게 되나요? 예. 자, 바로 라바 변은종 선수한테 그 사이에 있는 데미지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물론 앞마당 지역에 그래도 해철이 있고 앞마당 지역에서 드론이 미네랄 캐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손해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자 드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본진에 있던 드론이 잡힙니다. 저글링 나왔네요 라바에서. 아, 이거 미사 못 줄였어요. 예, 박태민 선수 지금 컨트롤도 성적을 잃었습니다. 드론이 어디 갔나요? 다 잡힌 건가요, 드론이? 드론이 모두 다 지금 제거가 됐네요. 예, 저글링과 스커지밖에는 없고요. 2라는 드론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예,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박태민! 이거 완전히 변은종 선수 끈기로 네. 이번에는 승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려운 네. 와중에서 방어를 통해, 훌륭한 방어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한 번의 아픈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쨌든 본진 안에서 유닛이 빠져나가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본진 안에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한번 찌는 것이 이런 식의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안 밀리면은 100% 이기는 거죠, 지금 그렇죠. 변은종 선수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미치를 드립니다. 변은종 선수! 저지 그러드리테 스토커링! 그러드리 잡아내지 못합니다. 익스프도 마저 깨지 못한 박태민 선수. 방어타워도 있고 공중병력 뮤탈리스트 3개가 지금 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박태민 선수가 아까 그 저글링, 순수 저글링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였고요. 네, 도합드론 3개입니다. 예, 지금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트도 무섭습니다만은 지상쪽으로 달려들어오는 지금 저 저글링을 막기에도 박태민 선수가 버겁죠. 예, 역부족이거든요. 네, 뮤탈리스트도 함께 전투임합니다. 야, 박태민! 전투해보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 변은종 선수에게 변은종 선수를 지명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변은종 선수의 성을 지키지! 잘한다! 정말 변은종 선수가 잘했다고 밖에 평가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 대회의 그 우승자이기도 하고 또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박태민 선수는 전 대회 우승자로서 개막전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태민 선수는 뭔가 약간 예
한 1, 2% 부족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변은종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 역전패. 회사자답게 말씀해주셨는데. 아, 좋아하죠? 네. 아, 변은종 선수가 진짜 다른 때보다 잘했던 것도 있고, 박찬희 선수의 입장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뭐, 저그저는 빼고팅을 또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요. 네, 정면 싸움이 아니라 정면 싸움 하려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면 박찬희를 탁 쳐버리는 그런 좋은 플레이. 그걸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예, 밀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우즈베 MS는 참 이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개막전에서가 이 신호탄이 아니었나. 네. 제대로 된 신호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역시 박태민 선수의 초반 탈락. 그리고 MBC 게임 스타리그 역사상 최초의 저그랩 프로토스의 결승전. 그리고 또 그 저그랩 프로토스 결승전에서 마재훈의 승부. 와, 그거 그냥 컸죠. 이변이 예, 쏟아졌어요. 아, 네. 어떻게 또 그 상대방에서 맞춰보면서 그 홈그라운드. 네. 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팬들이. 네. MSL도 중요하지만 서바이벌이니까 더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홍보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홍보하십니다. 나는 홍보하셨다고. 신기하죠.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잠시 후에 2부에 어떤 경기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